합니다. 저희 시사회를 보신 후에 오프닝 2023, 오프닝 2023 시사회 시대를 나라 후기를 올려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. 오프닝 2023 여름감기는 내일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절망 속에 사는 여자가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해 난생 처음 목숨 걸고 직진하는 여름 한정 순정 누아르인데요. 7월 13일 TVN에서 공개되며 7월 30일 일요일 밤 10시 40분 TVN에서 방송 예정입니다. 자, 이제 여름감기의 엄지원, 박지원 배우님 모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름감기에서 차인주 역을 맡은 배우 엄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여름감기에서 강진도 역할을 맡은 박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감독님 어디시죠? 네, 저 감독님이 내려오세요. 박수 한번 주시죠. 차인주 작가님 어디시죠? 차인주 작가님 저예요? 저 차인주 어디시죠? 차인주 작가님 저기 예, 박수 한번 대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상상을 많이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없이 완벽한 누나하고 같이 작품을 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 값진 경험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갖고 같이 한번 재밌게 보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이 여름감기는 TVN 단막으로 찍은 작품인데요.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묘한 기분이에요. 사실 이 작품은 오펜 공모전이라고 TVN에서 매년 신인 작가님들을 발굴하는 신인 공모전이 있습니다. 그 공모전을 통해서 단선된 이제 작품이 단막으로 제작이 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 대본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. 마침 또 지하 씨처럼 좋은 배우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좀 이 작품을 영화처럼 찍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설레고 기쁜 일인 것 같거든요.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. 저도 2003년에 도깨라는 영화로 첫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했지만 그 첫 시작을 할 때 그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설렘, 막 기쁨, 막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이 여름감기로 작가 세계에 이제 입문하는 우리 작가님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우리 연출하신 정종공 감독님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촬영 감독님이세요. 저랑은 또 20년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폭풍 속으로라는 드라마입니다. 거기서 신인 여배우와 또 촬영 퍼스트로 만났어요. 그래서 이 작품으로 연출을 처음으로 입봉하게 되셨어요. 그래서 두 분의 처음 시작을 저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저도 즐겁고 신인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그 설레이는 시작의 마음으로 이 작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딸로 출연했던 소아니 배우 인사 좋은 사람이 저 따르면서 이러지 않거든요. 잘 봐. 네. 그럼 저희 인사하고 가면 네, 저희 다음에 이제 배우님들 럭키드로우 초청 진행할 예정이어서요. 엄지원 배우님부터 저희 뽑기 통해서 좌석표 하나 뽑아주시면 당첨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총 5분.
불편한 이 2열 있어요? 2열에 10번 돼 있어요? 16번. 아, 안 좋네요. 제가 항상 똥손이라서 뽑기를 진짜 못하거든요. 다시. D열 17번. 네,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엄정대님 부터 PDF 쪽지와 그리고 사인 포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B열 6번. 오, 들어오세요. 축하드립니다. 저희 그 선물은 박지환 배우님이 직접 전해드릴 예정이고요. 저희 세 번째 당첨자 뽑아보겠습니다. 네, 세 번째도 제가 뽑아 불편한 자리에 앉으신 분들 드리고 싶어요. 곤 A 8 네, 앞으로 와주시고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 당첨자 연이어 뽑아보겠습니다. GR 15번 계신가요? 없으시면 저희 다음 보내드릴게요. GR 17번 B열 5번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 번째 단순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두 분이 같이 한번 뽑아볼까요? 제가 거꾸로 배우님이 블루 홍명하세요. A열 19번. 네, 앞으로 나와주시면 선물 누구한테 받으신대요? 선물 축하드립니다.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같이 촬영할 예정이고요. 관객석을 배경으로 배우분들 하세요. 저는 다 했어요. 같이 즐겁게 보시죠. 같이 즐기고 같이 행복한 것만 행복한 거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즐겁게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여름 감기 VR 팬